하면 눈빛이잖아요. 이진욱 씨의 눈빛 하나에 많은 여성분들이 심쿵심쿵했었죠. 시크한 눈빛 한 번만 발사해주세요. 여심 저격하는 그 눈빛 지금 갑니다. 3, 2, 1 발사! 어, 시크! 숨길 수 없는 모태 잘생김, 될성부른 나무는 역시 눈빛부터. 학교 다닐 때는 그렇죠? 여학생들이 엄청 따라다니고 그랬죠? 아니요, 조금. 조금? 한 40명 정도, 40명 정도. 40명 정도 매일매일. 아니, 보였습니다. 아, 그럼 기념일에도 선물 같은 거 진짜 많이 받으셨겠다, 그죠? 38개 정도 평균 받았던 것 같아요. 두 명은 선물 안 줬네? 이진욱 씨는 매 작품마다 완벽한 남자의 표본을 보여주며 연기력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생각하지 마. 작품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제 실제 이미지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혹시 그럼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그런 역할이 있다면? 대중들이 저에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네. 눈빛. 눈빛 말씀하셨는데 그거 반대되는 눈빛을 사용하지 않는 뭔가 몸. 혹시 그럼 망가지는 그런 연기도 가능하세요? 작품만 좋고 마음에 든다면 망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것도. 그래요. 최근 이진욱 씨는 임수정, 조정석 씨와 함께 영화 시간 이탈자에 출연해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조정석 씨가 과거의 남자, 제가 현재의 남자이기 네. 때문에 사실 같이 출연하는데 만나는 장면은 한 장면도 없습니다. 그럼 단 한 번도? 딱 한 장면이 나와요. 그건 영화를 보시면. 아, 스포일러. 드라마에서는 문채원 씨와 연인으로 만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3월 방송 예정인 네. MBC 수목 드라마입니다. 아, MBC에서 문채원 씨랑 연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고 케미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채원 씨와의 완벽 케미 기대할게요. 자, 이진욱 씨 하면 그 어떤 여배우와도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는 배우이기도 하죠. 가장 케미가 잘 맞았던 배우는 누가 있었어요? 하지원 선배가 가장 최근에 작품을 영화에 드라마에 너무 바쁘신데 쉴 때는 그럼 주로 뭘 하세요?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타입이에요. 전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죠. 겨울에 가면 정말 좋을 곳을 추천해 주신다면? 겨울 유럽도 전 참 매력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행을 떠나세요. 여행이 가장 큰 인생의 굉장히 행복과 진지하시죠? 네, 즐거움을 매력이에요. 2016년 새해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세계 평화. 네. 농담이시겠죠, 진욱 씨.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자고. 파이팅. 언제나 매력적인 남자 이진욱 씨와의 즐거운 데이트였습니다.